누리소통망이 자본이 될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고 대답은 네. 그렇죠? 이 글의 핵심어는 사회자본이에요. 아, 여기에서의 자본도 사회자본이 될수 있을까? 요 말이 빠져 있었던 거네. 다음, 결속적 사회자본, 교량적 사회자본, 연결적 사회자본이라고 해놨는데, 결속적 사회자본의 1, 2, 3. 요렇게 하나의 종류다. 아, 사회자본을 분류해 놓으면, 요렇게 세 가지 애들이 나올 거다. 사회자본은 개념과 중요성. 퍼트넘이 사회자본과 누리소통망에 주목하게 된 계기, 책 이름도 있죠? 사회자본의 종류, 결속, 교량, 연결, 세 가지. 이게 중요하단 얘기지, 세 번째 단락이. 독일 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 사회자본과 누리소통망에 대한 글쓴이 견해 됐고, 밑에 페이스북과 좋아요가 자본이 될수 있을까입니다. 페이스북의 특성, 요즘 페북 하니? 거의 인스타로 넘어오셨죠? 이렇게. 왼쪽 설명 보러 갈게요. 제재 연구.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요. 당연히 설명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겠지. 사회 자본에 대해서. 주제는 언제나 뭐든 중요하죠? 누리 소통망이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중심 화제. 누리 소통망. 사회 자본의 개념을 밝히고 관련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과 소통한 경험을 떠올려보고 긍정, 부정을 이야기해봅시다. 긍정, 부정 다 있어요. 이러한 것들. 밑으로 내려왔었을 때, 어허, 오케이, 됐고, 조금 더 키워봅시다. 이제 시작할게요. 설명문은 서론, 본론, 결론. 얘는 논설문이고, 처음, 중간, 끝. 머릿말, 본문, 맺음말. 체계적이지. 서로 목적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이 누리소통망에 무언가를 적고 있다. 적고 있다라는 건 뭔가를 표현합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글을 그곳에 방출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어떤 가치가 내포되고 있음, 가치를 창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무언가를 적고 있다? 가치가 창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글쓴이는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소비하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지. 아, 무엇을 창출하냐? 정서적 교류로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기쁨 이외에 심리적 안정감과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누리소통망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일까? 질문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경제학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누리소통망은 이용자들에게 어떤 경제적 보상을 주고 있는 겁니까? 심리적 안정감이나 기쁨 말고 돈이 좀 되나요? 이거야. 돈이 좀 되나요? 심리적 안정감도 주고 상업활동이나 홍보 등은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는 있지만 요거는 내가 다룰 핵심 내용은 아니야. 상업활동이나 홍보, 인정. 하지만 내가 이 글에서는 괄호 열고 다루지 않을 거야. 이미 너무 많으니까. 많은 책과 강좌에서 논의되고 있고, 특별한 목적, 명확한 목적 의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 외에, 이러한 활동, 어떤 활동? 요거, 요거, 요거. 상업 활동이나 홍보 활동 이외에,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본다면,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일 겁니다. 글 전체의 핵심 단어죠. 사회자본, social capital. 사회자본이란 개념을 설명해 주죠. 뭐뭐란 뭐뭐다라고 하면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정의의 방법으로 소개해 주고 있다.
공유된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와 같이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요거죠. 무형의 자본, 형태가 없는 자본. 사회 자본은 뭐뭐뭐뭐와 같은 유형의 자본을 뜻한다. 그러면 틀리단 이야기인 거지. 무형, 형태가 없는 자본입니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라. 누리 소통망 활동은 가치가 있는데 어떠한 가치? 사회 자본을 생성해내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누리 소통망을 통해서 공유된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 등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높아지면 뭐가 좋은데? 그걸 찾으러 가야 되겠지.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경제학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을 중심으로 대부분 논의해왔습니다. 흐리멍텅한 색깔. 지금까지 경제학은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중심으로 대부분 논의되어 왔습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물적 자원에 뭐 있어요? 장비, 시설. 인적 자본은 지식, 기술, 노동력 등. 아,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유형의 자본인 거지. 대부분은 유형이야. 그런데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회 자본이 사회적 거래 비용을 절감시켜 물적,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충격적인데 사회 자본이 물적,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사회 자본이 생산성을 높여.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거는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많은 걸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확실히 뭐 경제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럼 밑에다 쓸까? 사회적 자본은 경제성이 높다.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돈 된다 이제 돈 된다. 그냥 쓸까? 이거 돈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지. 돈이 된다. 관심을 가져. 이른바 사회자본이 잘 갖춰진 나라들의 경제발전이 더 용이하다라는 거다. 사회자본이 잘 갖춰져 있으면 경제 발전이 더 잘 됩니다. 동일한 조건의 국가라고 해도 경제 발전의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을 규명하다 보니 경제 발전의 차이가 나는 까닭은 뭡니까? 요거지. 사회 자본이지, 사회 자본. 사회 자본 때문에 경제 발전의 차이가 생깁니다. 사회 전체의 공유된 가치가 차별적인 요소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의 공유된 가치, 이거 뭐예요? 사회 자본이지. 사회 전체의 공유된 가치인 사회 자본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경제 발전이 잘 되고 경제 발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러한 사회 자본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핵심이래 핵심, 글 쓴 아저씨가 핵심이래. 사회적 신뢰다. 똑같은 물적, 인적 자원을 갖췄다 하더라도 신뢰가 부족하면 치러야 할 부가 비용이 높아집니다. 신뢰가 부족하면 화살표 치러야 할 부가 비용이 높아집니다. 신뢰가 부족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 자본을 소모하게 되는 거지. 신뢰가 부족하다. 또 다른 말로 사회 너무 멀리 썼구나. 사회 자본이 부족하면 이 뜻인 거겠지. 사회 자본이 부족하면 치러야 할 부가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리소통망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널리 알린 로버트 퍼트넘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화살표는 요거지. 로버트 퍼트넘 덕분에 사람들이 누리소통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저서 나 홀로 볼링에서 사회자본이, 그러네, 사회자본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라는 현상을 분석했다. 사회자본이 쇠퇴한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제도, 규범, 신뢰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거지. 이에 따르면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단체 활동 분야에서 사람들의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단체의 참여율이 떨어진다. 공적인 부분이든 사적인 부분에서든 여기 괄호. 공적, 사적, 둘 다야 둘 다. 남과 어울려 무엇인가를 하는 활동이 수치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참여율 밑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남과 함께. 무언가. 남과 함께 무언가 하는 것, 그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참여율이 줄어들었습니다의 대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일종의 예시죠. 혼자 볼링치기입니다. 개인화를 잘 보여주는 거래요. 혼자서 볼링치. 혼자서 볼링치러 가본 적 있어요? 나는 없는데. 혼자서 고기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나? 퍼트넘은 이처럼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혼자 놀기를 즐기게 된 현상의 원인과 의미를 분석하면서 퍼트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아저씨한테 이 얘기하고 싶어서 혼자서 노는 건 별로네요 라고 하는 거지. 그가 강조한 사회자본이란 그가 정리한 사회자원 개념이니까 체크, 개인들 사이의 연계, 이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망, 호혜성, 신뢰의 규범들입니다. 연계, 사회관계망, 호혜성. 호혜성은 무슨 뜻이야? 상호, 혜택이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에 따르면 사회자본이 줄어들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반면 대조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 사회자본이 살아나게 된 사회는 공동체가 살고 공공의선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들의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고 사회자본이 살아나면 공동체가 살아나고 공공의선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럼 방금 초록색으로 써놓은 부분의 내용은 뭐예요? 사회자본의 장점 혹은 사회자본의 효용성 혹은 사회자본의 필요성 뭐 어떤 말이든 바꿔 쓸 수 있는 거지. 이래서 사회자본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살아나고 공공선이 꼭 실현되는 게 좋은 겁니까? 네. 이러한 퍼트넘의 생각에 실마리를 얻어 많은 경제학자가 사회자본의 경제적 함의, 사회자본에는 경제적 함의가 있습니다. 말 어렵게 해놨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아, 이 사회자본에는 경제적 함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 사회자본은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요게 전제인 거지. 이것을 측정하려는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사회적 신뢰가 높아 경제 발전이 더 잘 돼.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영향, 개인적으로도 경제적 이득이 준다. 사회자본의 경제적 함의를 측정한 연구 결과라고 해놨는데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면 될까요? 사회 전체의 개인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해서 분류해서 소개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회 자본 연구자들은 누리소통망 활동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누리소통망 활동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인 거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많아지면 사회 전체와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이득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돈 되는 거니까 빨리 가서 살펴봐야지. 앞 페이지에서도 뭐 잠깐 볼게 있었던가? 오른쪽에 살펴보면, 그렇죠. 여기는 뭐 특별히 볼게 없었고, 네, 방금 보는 페이지 다시 볼게요. 오른쪽. 사회 자본의 개념과 중요성. 사람들 사이에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 말이 중요하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규범, 관계망, 신뢰. 사회적 거래 비용을 절감시켜줍니다. 물적, 인적 생산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집을 사고 팔 때, 아니면 당근마켓 중고나라 거래할 때, 안전거래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없을 거야. 사기꾼이 단한 명도 없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거래 서비스 하면은 어떻게? 내 시간 들여서 그 사이트에 가가지고 어쩌고 하고 돈 붙여놓고 그 다음에 내가 물건 팔아놓고 걔가 받았다라는 거 하면서 시간 기다려야 되고 수수료 떼야 되고 그러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 보고 사람들 사기꾼 하나도 없으면 저 그거 살게요. 오케이. 오늘 보냈는데요. 아, 네. 입금할게요. 끝. 이건 거야. 근데 그게 신뢰가 무너져 있으니까 비용이 들고 시간이 소모되는 거지.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도 자본 아닌가?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사회 자본을 잘 갖춘 나라가 경제 발전이 더 쉬워요. 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거래와 같은 불필요한 부가 비용이나 절차를 덜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가비용이나 절차를 덜어낼 수 있으니까. 그 돈만큼 물건값이 싸지거나 그 돈으로 다른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 로버트 퍼트넘 씨 알고 계시면 되겠고, 로버트 퍼트넘 밑에 사회 자본 개념과 누리 소통망에 주목하게 된것 돈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어떤 사람이든 서로 친구를 맺고 정보를 나누며 친교를 도모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라도 친구를 맺는다라는 건 인적 관계망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초록색 밑줄, 뭐 다른 색깔로 밑줄 그어놓을게요. 까만색 밑줄도 상관없습니다. 왜? 요거는 OX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인터넷에서 친구를 맺는 건 인적 관계망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따라서 누리소통망 활동이 이용자의 인적 관계망 활동을 향상시켜 사회 자본을 늘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가정, 전제. 사람들의 누리소통망 활동은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유의미하다, 사회 자본을 확충한다. 이런 것들. 무형의 자본, 돈이 된다. 과연 누리소통망 활동은 사회 자본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 만약에 도움을 준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까? 사회적 차원에서 더 도움이 될까? 연구자들의 관심은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흐름은 이런 거지. 오, 사회 자본이라는 게 이거 중요해. 근데 사회 자본에 영향을 주는 거에 뭐가 있어? 사람들 사이의 교류. 그 중에서 누리소통. 소통망 활동. 누리소통망 활동이 사회 자본에 영향을 주나? 영향을 주나? 네, 아니요.
아니오면 그냥 끝이고, 근데 만약에 네라고 하면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혹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갈 거라고. 밑으로 내려가자.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뭐, 독일 사회경제연구소 GESIS에서 2014년에 발표한 연구 논문, 출처가 엄청 명확하죠. 신뢰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누리소통망 활동은 사회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크. 여기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럼 옆에 네로 오는 거지, 네. 여기로 오는 거죠. 느슨하게 맺어져 있던 집단 구성원들이 누리소통망 활동을 하면 대면 접촉이 늘어나고 신뢰도가 높아져서 결속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요만큼 과로 한 것을 근거로 하여 앞에 사회 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제시스, GSIS에서 발표된 2014년 연구 논문에 의거해서 SNS 활동은 확실히 사회적 자본을 늘리긴 늘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야. SNS 활발하게 해서 밖으로 나가서 오프라인에서 사람 많이 만나. 근데 SNS 활동을 해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사람 많이 만나던 애가 SNS 활동을 많이 하는 건지, 뭐가 먼저인지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누리소통망 이용자들이 현실 공간에서도 상대적으로 타인과의 교류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원래 교류 많이 하는 애라면, 누리소통망 이용이 사회 자본을 높인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오류가 될 수가 있다. 됐을까요? 그러면 옆에다가 요 방금 쓴세 줄을 정리하면, 현실에서, 현실의 교류가 많았던 사람이 누리소통망 활동, SNS 많이 한다면 저 논문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 현실 교류를 많이 했던 사람이 SNS를 많이 하는 거라면 논문은 오류다. 오류다. 이에 이 연구팀은, 아, 그러네. 그러면 이 오류를 없앨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리소통망 이용자들이 의뢰 가질 수 있는 습성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누리소통망의 효과를 측정하려고 노력을 했지. 어떻게? 인터넷 통신망이 깔린 정도로 사회 자본을 측정하기로 한 거야. 인터넷이 잘 깔려 있으면 SNS 활동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난다면 누리소통망 활동이 사회 자본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라고 가설을 다시 세운 거지. 두 번째 가설. 인터넷 소통망이 많이 깔리게 된다. 화살표. 누리소통망 이용자가 높아진다. 이처럼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 누리소통망 활용,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간 거 채우실 수 있어야 합니다. 누리소통망 활용도와 유사성은 깊지만 다른 영향, 원래 성향, 그러니까 MBTI E인지 I인지 벗어난 변수를 찾아 추정하는 것을 빨간색 체크, 도구 변수 추정법이라고 하는데 경제학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을 제거하는 거지.
도구, 변수, 측정법. 다른 요인 혹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도구, 변수, 측정법. 이런 다른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 인터넷 깔린 정도를 도구 변수로 삼아서, 여기 빨간색 밑줄, 인터넷 도구망이 깔린 정도를 도구 변수로 삼아서. 정민이, 누리소통망이 구성원 간의 사회자본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더 봅시다.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리면 누리소통망 활용도가 높을 거고, 화살표 내 인터넷 통신망이 많이 깔렸다, 화살표. 누리소통망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화살표. 그것의 사회 구성원의 자본이 높은 것이다 로 나타난다면 외부 요인 제거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다른 점도 밝혀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와서 중요한 얘기 있는지 한번 보러 갈게요. 여기 위에서는 볼 거 없고 밑으로 내리면 오케이. 여기 빨간색 별표. 도구 변수 측정 추정법. 얘를 왜 썼을까? 이용자들이 의뢰 가질 수 있는 습성을 걷어내고 순수하게 사회자본이 미치는 누리소통망의 효과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을 밝혀냈지. 왜? 누리소통망 활동이 활발해지기는 활발해지는데 지들끼리만 활발해. 다른 애들 싫어해. 그래서 지들끼리 뭉치면서는 사회적 자본을 늘리는데 다른 애들과의 관계가 끊기니까 그 측면에서는 사회자본이 좀 줄어들어. 풀맛 제로 아닌가? 어쩌면 사회자본을 깎아먹는 걸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 연구팀은 다른 점도 밝혀냈습니다. 누리소통망 이용이 기존에 알고 지내는 집단에서는 오케이. 알고 지내는 집단의 내부 결속은 강화하지만 새로운 집단과의 연계는 늘리지 못한다. 알고 지내는 집단에서의 내부 결속을 강화한다. 요거는 장점이고, 요거는 단점이지. 문제점이죠.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누리소통망 이용이, 어머, 뭐래? 충격적이래.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뜨립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누리소통망 이용이 집단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회 자본을 감소시킨다지. 사회 자본을 감소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미 소속된 집단에 대해서는 더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지만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의 외부인을 불신하는 마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는 왜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읽을 단락, 중요한 단락입니다. 별표 단락이죠. 사회 자본은 여러 가지 개념이 중층적으로 섞여 있는 탓에 관련된 집단의 동질성에 따라서, 전부 다 빨간색으로 칠할 거예요. 관련된 집단의 동질성에 따라서 이거를 기준으로 결속적 사회자본, 교량적 사회자본, 연결적 사회자본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결속적 사회자본은 가족, 친구, 이웃, 동질적 성향 가진 친구에서 형성되는 거고, 교량적 사회자본은 조금 더 이질적인 동료나 조직. 다음, 연결적 사회자본은 이보다 더 먼 집단, 공공기관과 맺는 개념입니다. 이 연구팀의 결과, 누리소통망의 이용이 뭐라고? 동질적인 집단에서는 결속적 사회자본이 강화가 되지만
이질적 집단, 예를 들면 교량적 집단 혹은 연결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교량적 사회 자본은 더 떨어뜨립니다. 교량적 사회 자본은 더 떨어뜨립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누리소통망 이용이 외부인과의 접촉은 더 늘리지만 누리소통망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태도가 현실보다 더 공격적이어서 외부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아, 인터넷상에서는 사람들의 태도가 현실에서보다 더 공격적이야. 외부인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져.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사회 자본을 감소시켜.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서 자신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다라는 걸 깨닫고, 물고 뜯는 논쟁이 자주 접하면서 신뢰도가 더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사회 자본의 이러한 상충적인 특성, 우리들끼리 모여 있으면 늘리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것은 거꾸로 집단 외부인에 대한 신뢰를 더 키우는 측면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내부의 결속은 강화합니다. 플러스. 외부인에 대한 불신은 더 키웁니다. 마이너스. 즉, 결론이 나죠? 결속적 사회자본이 강화된다는 건 교량적 사회자본이나 연결적 사회자본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속적 사회자본은 플러스가 되더라도 교량적 사회자본 마이너스, 연결적 사회자본 마이너스 시킵니다. 이러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 이거지. 왜 타자와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고 내가 소속된 집단 이외에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과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들끼리만 뭉쳐서 사는 게 진짜 좋은 세상인가? 경제적 차원에서만 본다라고 해도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노인들에게는 결속적 사회자본이 중요하지만, 보호받아야 하는 어린이, 노인들에게는 결속적 사회자본이 중요하지만, 사회적 자본을,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에겐 교량적 사회자본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SNS 활동이 개인적 차원의 경제적 이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겁니다. 라는 주장도 있기는 있다.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서 기존에 알고 지내는 사람과 유대감은 강화되지만 장점, 사회 전체적인 통합력이나 신뢰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죠, 이 아저씨. 그래서 빨간색. 내가 속한 집단에서 유대감이 깊어져 경제적 이득을 얻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못 믿을 사람들이 더 많다고 느끼게 되면 사회 공동체의 신뢰가 하락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옆에다가 쓰면 되겠지. 사회 자본 감소. 사회 자본이 감소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리소통망에서 친구를 선별하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은 아니었었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고,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또 확인해야 될 거. 네, 핵심 3번은 완전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외워두셔야 하겠고요. 독일 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사회자본의 상충적인 특성, 결속적 사회자본은 강화하나 교량적 연결적 사회자본은 감소시킨다. 됐고, 다음 페이지. 여기에서는 네, 됐어. 그래서 마지막. 사회자본과 누리소통망 관계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결속적 사회자본은 강화하지만,
교량적 사회자본, 연결 사회자본은 약화시킨다.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다. SNS 활동이 정말 사회자본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피곤해 죽겠지? 자, 우리 요거 하고 한 5분만 쉬었다 할 거니까 조금만 기운내. 사회자본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무형의 자본. 사회자본의 종류는 반드시 외워놓으라고 했죠? 결속적, 친한 사람들, 교량적 사회자본, 조금 먼 사람들, 연결적인 사회자본, 더 먼 거. 예를 들면 나와 공공기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교량적 사회자본. 밑으로 내려가서 사회자본은 사회거래 비용을 절감시켜 생산성을 높입니다. 그렇지. 사회자본이 늘어난다. 비용은 절감된다. 생산성은 높아진다. 완전 맞는 얘기지. 결속적 사회자본. 우리끼리. 가족, 친구들. 이질적인 동료나 조직 아니죠. 이질적인 동료, 조직은 교량이지, 교량. 이질적인 동료나 조직. 위에다 써. 교량적 사회자본. 결속적 사회자본이 강화되면 나머지는 떨어지죠. X. 밑에다가 이렇게 씁시다. SNS, 누리소통망 활동은 결속적 사회자본은 늘려주지만 교량적 사회자본과 연결적 사회자본은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체크해놓으면 되겠지. 됐고, 밑으로 또 내려오면 나홀로 볼링. 아, 얘는 좀 읽어볼만 하죠. 리그 볼링의 쇠퇴는 볼링장 주인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가장 큰 볼링장 가맹점의 한 점주의 말을 빌리면 혼자서 볼링 치는 사람보다 피자 맥주 3배를 더 많이 사 먹습니다. 결국엔 사람들 많이 오면 수익과 관련이 있다. 공이나 신발이 아니라 피자 맥주에서 수익이 더 생기니까. 좀 더 넓은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맥주 피자 놓고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정치, 공공업무 주제로 돼가는 사회적 상호작용인데 혼자서 볼링 치러 오는 사람이 많으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됐고, 다음 페이지. 사회현상에 대해서 확인할게요. 누리소통망 이용하는 이유는 친교를, 교제를 위해서 쓴다라는 거지. 친교 교제가 잘 되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밑으로 내려와서 독일경제연구소의 다음과 같은 것, 누리소통망 이용이 외부인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립니다. 외부인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려요. 이미 소속된 집단은 끈끈이 유대감 생기지만 다른 집단은 불신합니다. 라는 것들. 됐어.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친구들과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건데, 오케이. 패스. 다음 22쪽에 이 글과 관련된 것들. 요거 이에 뭐 우리 편들 전시에 오세요 안 오세요 이라고 하는 것들. 다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